그리고 이 잠금화면에 위젯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. 수면 위젯을 이제는 이 잠금화면 위젯에. 안녕하세요,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아이폰, 아이패드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로 생긴 변화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iOS 16.2, iPadOS 16.2 같은 태생을 가진 OS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한 변화가 있기도 하고요. 또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는 변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프리폼이라는 새로운 앱이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.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설치된 새로운 앱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프리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폼이 없는 자유로운 문서 앱이라 보시면 됩니다. 보통의 문서 앱은 페이지가 있죠. 우리가 메모장이라든지 뭐 굿노트5라든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메모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잖아요. 프리폼은 레이아웃도 없고 경계가 없는 무한대의 페이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새로운 거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시면은 아무런 경계가 없어요. 근데 끝에 가면은 경계가 나오죠. 여기다가 리더유라고 썼습니다. 그러면 옆으로 또 쭉 이어지면서 페이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. 자,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무한 확장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대신 아무것도 메모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영역은 얘가 구분해 주는데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는 그런 무한 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애플은 키노트 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문서 작성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거를 여기에다 그대로 녹여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펜 모양 있죠? 이거는 여기서 다양한 펜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다양한 색상들 선택할 수 있고요. 만약에 내 애플 펜슬이 없다, 이 옆에 보면 점점점 메뉴가 있죠? 요거 선택해 들어가면 손가락으로 그리기라는 메뉴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상단에 이거는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붙이는 메모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옮길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얘를 또 선택하면은 추가적인 메뉴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여기 색상 표시 있죠? 여기서 다양한 색상을 넣어서 꾸밀 수도 있습니다. 요걸 선택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가진 도형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. 애플이 기존의 키노트 페이지에서 이런 도형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는데요. 그것들을 프리폼에서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도형의 좋은 점은 확대를 해도 이미지가 깨지거나 흐려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. 여기다가 또 메모를 할 수 있겠죠. 사진 또는 비디오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고요. 이렇게 동영상을 넣어서 페이지 안에서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애플 뮤직의 노래방 기능이 생겼습니다. 애플 뮤직 싱이라는 건데요. 애플 뮤직에 들어가서 둘러보기 메뉴에 들어가면 이 중간 부분에 애플 뮤직 싱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분위기 띄우는 노래, 모두가 사랑한 인기곡, 듀엣 명곡, 이런 식의 다양한 싱 노래를 만날 수가 있어요. 애플 뮤직 싱은 대부분의 노래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. 계속해서 이 싱 기능이 적용된다는 거는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. 노래를 플레이하고 가사 보기를 선택하면 옆에 마이크 볼륨 표시가 나옵니다. 볼륨을 위로 올리면은 이 기본적인 노래에서의 이 보컬이 크게 나오는 거고 이 마이크를 내리면은 얘 보컬은 작아진다는 거죠. 그리고 중간에 놔두면 살짝 노래가 나오는 그런 수준입니다. 쉽게 따라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. 애플 뮤직의 가사 보이는 방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. 비트에 맞게 표시가 되는 그런 가사의 흐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악을 더욱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듀엣으로 부를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는데요. 지그재그로 가사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파트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. 이 애플 뮤직 싱은 아이폰, 아이패드, 그리고 애플 TV 4K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TV에 연결하고 애플 TV 4K를 이용하면은 애플 뮤직 싱으로 더욱더 노래방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에어드롭 기능이 이번에 또 개선이 되었습니다. 에어드롭은 이 상단에 제어센터를 내리면
와이파이랑 블루투스 표시된 부분 있죠? 이 부분을 길게 눌러보세요. 그러면 추가 메뉴가 나옵니다. 에어드롭이라고 있어요. 여기 부분을 눌러보세요. 그러면은 옵션이 나와요. 이번에 모든 사람에 대해 10분 동안만 에어드랍을 이용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. 모든 사람에게 이 에어드랍을 허용을 하게 되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에어드랍이 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연락처 없는 사람과 에어드랍을 이용할 때는 10분 동안만 주고받을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처만으로 다시 바뀌는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메모 앱에 공유 메모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. 메모장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작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. 사용자 설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참여자 커서라는 게 이번에 옵션으로 생겼습니다. 상대방이 여기서 작성을 하고 있으면은 그 상대방 이름 표시와 함께 커서의 움직임을 만날 수가 있어요. 이 기능은 프리폼에서도 만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유 메모 기능을 조금 더 리얼타임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아이패드만 되는 기능인데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아이패드를 모니터에 연결했을 때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. 기존에 아이패드를 모니터에 연결하면 미러링 기능만 지원을 했잖아요. 이제는 연결하면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. 모니터에서 별도로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, 그리고 기존처럼 미러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모니터 연결했을 때 꽉 찬 화면으로 안 나와서 사실상의 활용도가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 아이패드가 컴퓨터처럼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별도로 독립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. 모니터에서도 4개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아이패드에서도 독립적으로 4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총 8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. 다만 이 기능은 모든 아이패드에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.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는 5세대 이상부터, 아이패드 프로 11은 3세대 이상부터,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이상만 이 외장 디스플레이 이용해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,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잖아요. 이 모델들은 잠금 화면에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. 기존에 항상 켬으로 설정을 하면 잠금 화면에서도 배경화면이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이제 아예 블랙으로 처리를 하고 알림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설정에 들어가서요.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갑니다. 항상 켬 화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. 배경화면 보기, 알림 보기를 체크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어요. 배경화면 보기를 끄고 알림 보기도 끄면은 이제는 블랙으로만 표시가 되고요. 위젯들은 그대로 볼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잠금 화면에 위젯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. 수면 위젯을 이제는 이 잠금 화면 위젯에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잠을 잤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위젯 설정은 잠금 화면에서 길게 눌러보세요. 그리고 사용자화를 들어갑니다. 배경화면 선택하면 위에 위젯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. 아래쪽에 위젯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죠. 여기서 보면 수면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위젯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또 투여약 위젯이 생겼습니다. 약을 제 시간마다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잖아요. 투여약을 설정을 할 수 있게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. 어떠신가요? 새로운 변화들 잘 파악하셨죠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!